김신영 씨가 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 행님아 때부터 정말 팬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원래 그 코미디를 잘하는 사람들은 연기 보통 다른 연기도 다 잘한다는 믿음을 제가 갖고 있어서 그래서 별 그 염려도 없이 확신을 가지고 캐스팅을 했는데 그 이상으로 잘 해줘서 정말 고배라고 생각하고요. 다른 감독님들도 앞으로 많이 물론 바빠서 출연을 해줄지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기회를 많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무섭지 않고요. 네. 시작을 샛물 두고 보다가 울고 나오신 분들이 많습니다. 예. 그만큼 여운이 긴 영화니까요. 함께 즐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실 이런 자리도 처음이라서 조금 영화가 볼 때도 그렇고 지금 이 시사회라는 걸 하는 것도 되게 설레면서 긴장도 동시에 되기도 하는데 일단 너무 정신없게 딱 보려고 왔다는데 딱 레원이 형께서 딱 너무 처음 영화 보면 너무 너한테만 집중해서 볼 수 있는데 그거에 너무 갇히지 말고 그냥 흘러가는 대로 한번 봐봐라고 영화 시작 전에 옆에서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내려놓고 편하게 일단 너무 재미있게 본 것 같고 좀 슬퍼서 몇 번 울기도 했는데 너무 재미있게 봤고 지금 이 순간 자체가 좀 되게 뜻깊은 것 같습니다. 뒤쪽을 봐주시죠. 최연소 분화상태로 너무나 멋지고 그 상태로 시선은 오른쪽을 봐주시고요. 다시 한번 왼쪽도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완벽한 포토타임입니다. 제가 시나리오를 받고 그 글을 다 읽기 전에 그 전에 단편 영화를 찍으면서 배두나 선배님과 한번 호흡을 맞췄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선배님께 먼저 전화를 해서 한번 여쭤봤었어요. 먼저 캐스팅이 되어 있는 상태셔서 근데 배두나 선배님께서도 그 역할이랑 너무 잘 어울릴 것 같다라고 얘기해 주시고 이제 읽기 전에 네, 읽기 전에 그래서 또 평소에 너무 제가 좋아하는 선배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니까 더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대본을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배두나 씨가 큰 영향을 해준 거네요. 네. 자, 안녕하세요. 브로커에서 소영 역을 맡았던 아이유 이지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토요일 주말 이렇게 황금 같은 정오에 저희 영화를 선택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영화로 인해서 여러분의 이번 주말이 좀 더 촉촉하고 충만해지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즐거운 영화 관람 되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전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는 그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진짜 이렇게 너무 오래간만에 이렇게 극장에서 이렇게 보는 게 너무 반가웠고요. 저희 이제 모처럼 이제 관객들이 코로나 지나면서 이제 찾기 시작했는데, 흐름이 좀 약간 요즘 좀 주춤한 것 같은데, 조금 다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실 수 있게 한국 영화 힘을 받을 수 있게 좀 많이 좀 좋은 걸 좀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재밌는 것 같아요. 그냥 영화 극장에서 봤으면 좋겠어요. 네. 극장이 상영되는 걸 목표로 저희가 만들었잖아요. 또 이런 그, 또 스릴러 뭐 이런 거는 또 이렇게 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모이셔서 이렇게 뭐 같이 숨죽이면서 보고 그런 게 또 극장의 맛이 아닐까. 뭐 그렇게 생각됩니다. 많이 오셨으면 좋겠어요. 뭐 뻔한 얘기지만 좀 나름대로 이 처음으로 봤을 때 느꼈던 감정이 이런 감정이었던 것 같아요. 영화가 어떻게 찍혔는지 잘 찍었는지 잘 모르지만 영화를 찍는 내내 우리가 엄청나게 이 영화를 사랑하고 집중했구나 뭐 이런 좀 아이러니한 그런 감정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진짜 세 작품째인데 전 오늘 그 이제 물론 현장에서도 그런 걸 되게 많이 느꼈었지만 아까 그 어떤 분이 그 성장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었는데 주면 씨한테 그러니까 오늘 그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다른 건 몰라도 더 정말 느꼈던 거는 되게 정말 잘 서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있었으니까 되게 이제 진짜 기둥이 되게 굵어진 느낌. 예, 그런 거를 되게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본인은 아마 본인이 그 성장에 대해서 뭐 얘기하는데 그렇게 그랬었겠지만 제가 옆에서 봤을 때는 정말 되게 좀 굵은 기둥이 돼가고 있구나라는 걸 되게 많이 느꼈습니다. 예. 네, 감독님께 한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네, 올빼미는 그 두 가지 커다란 이야기 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그 목격자 스릴러인데요. 주인공이 우연히 어떤 사건을 목격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이제 더 큰 사건에 휘말리게 되는 이야기가 한 축이고요. 또 다른 축은 보통 팩션이라고 부르는 실제 역사의 인물과 역사 배경에 상상력을 더해 만든 이야기, 그 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축 사이에서 균형 있게 연출하는 것을 가장 신경 쓰면서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질문을 이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네, 다음 대응을 해주시면 됩니다. 뭐 사실 칸 영화제는 그 워낙 적은 상을 주기 때문에 3분의 1이죠. 그러니까 21편, 22편 중에 7편 4개의 상을 수여하기 때문에 사실은 확률이 굉장히 낮죠. 근데 그러니까 7편의 작품 관계자들에게 한 12시 가까이 이게 전화를 주게 되겠는데 그때까지가 가장 긴장이 되고요. 오히려 그 전화를 받게 되면은 좀 마음이 편해집니다. 왜냐하면은 어떤 상이라도 우리에게 한 개의 상이 주어진다라는 게 확정이 됐으니까. 그래서 오히려 극장 안에서는 그렇게 긴장이 안 되는데 그 12시까지 기다리는 것이 가장 좀 피를 말리는 네, 그런 경우. 호명이 됐을 때는 약간, 약간 지금도 좀 이게 복귀가 잘 안 되는데, 약간 순간 패닉이 되는 그런 아주 묘한 기분도 들었고, 뭐 기쁘다 뭐 이런 어떤 감정에 앞서 가지고
약간 너무 이게 꿈인가 생신가 라는 어떤 그런 약간의 어떤 패닉 상태가 몇 주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영국 런던에 있는 봉준호 감독 그리고 한국에 계신 김지훈 감독께서 문자가 제일 먼저 보니까 들어왔는데 그분들은 유튜브로 그 새벽에 이렇게 다 보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 이제 쭉 많은 분들 축하를 해주셨고요. 너무 과찬을 많이 받고 있어서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예, 천천히 이렇게 감동을 좀 천천히 야금야금 느끼고 싶어요. 기준이 없어. 죄송합니다. 너무 피곤한 상태. 너무 피곤한 상태. 하게 되실 겁니다. 900만 여러분이 보셨고 1000만 가지 갈 수도 있으니까 미리 감사하고 사랑하고 저는 여러분들 위해서 해방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이번에 범죄도시에서 마석도 역할을 맡은 연미정이라고 마동석입니다. 우리 구씨랑 같이 왔고요. 마동석 배우님이 주재관님께 잠시만요. 예. 자, 아예 들어오세요. 예. 앞쪽으로 해서. 자, 이제 앉아주시고요. 자, 좀 기다려주시고요. 최기아 씨께 다시 질문 드릴게요. 베트남 호치민에서 최기아 배우님께서 병원에 입원해 있는 장면에서 마동석 배우님이 주재관님께 그 이주원 배우님 귓속말을 하는 신이 있는데 뭐라 하셨나요? 귓속말. 너무 궁금하시대요. 김유진. 왼쪽도 봐주시고요. 굉장히 3D 입체적으로 지금 표현을 해주셨어요. 두 분이 예, 어깨동무와 함께 엄지척을 하고 계십니다. 멋집니다. 좋습니다. 자, 이제 신수부 씨. 정말 귀여운 이름을 시작! 저는 오랫동안 연기자 생활을 해오다 보니까 제가 연출을 하더라도 연기자분들이 굉장히 돋보이는 그런 영화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처음서부터 또 지금까지 있고요. 그리고 연기자분들이 어떻게 하면 더 돋보일 수 있을까를 시나리오적으로 또 현장에서 환경적으로 또 편집 과정에서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의 공정 과정을 오로지 출연 같이 하신 동료 배우분들과의 호흡, 또 개개인의 어떤 그런 장점, 색깔, 이런 부분들을 잘 극대화시키고, 혹은 이제 본인만이 가지고 있는 매력을 충분히 스크린에 담으려고 노력 많이 했습니다. 헌트라는 영화를 시나리오 쓰게 되면서 연출하면서 제작까지 하게 되면서 이제 저 역시 마찬가지로 한국 컨텐츠 저의 헌트가 많은 세계인들과 이제 또 막 만나고 있고 더 앞으로 많이 만나야 될 텐데 이런 식으로 조금씩 저희 한국 영화 한국 드라마를 알리는데 어떻게 하면 더 크게 더 의미 있게 알릴 수 있을까의 고민을 더 깊이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서 이제 저희 회사 내에서
구성 씨하고 같이 이제 다음 컨텐츠, 다음 작품을 어떻게 해야지 더 좋을까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연기는 당연히 좋은 캐릭터, 신선한 어떤 그런 연기로 여러분들께 이제 선보여야 될 것이고, 또 제작이면 또 제작대로, 또 연출이면 연출대로 어떻게 하면 좀 더 재미있고 또 의미 있는 컨텐츠를 만들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뭐 조금 얼떨떨하고, 일단은 매일 사실 기도하는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지금, 예, 그 마음 상태입니다. 늘 지금 너무, 예, 아직도 얼떨떨하고, 예, 그렇습니다.